예전에 무선 모형의 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게 2006년이니까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요. 사실 그때 당시에 모형을 만드는 스킬이 지금 훨씬 더 나아졌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때 많이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서 아쉬움도 많은데 뭐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당시에 이제 초보용 콘텐츠로 이렇게 기고를 하게 됐는데 아마 이 편집을 담당하시던 기자님께서 제가 여러 모형 사이트에 제작기를 올린 걸 보시고 이걸 기사를 이렇게 기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벨에서 발매가 되고 국내 에이스에서 금형을 제작하고 사출을 했던 요 라파를 이렇게 제가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제작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. 조금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.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됐고 사진에 대한 설명도 일일이 담아서 또 메일로 보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제작을 했는데 아마 그때 메일로 보내지 않고 아마 CD로 구워서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거의 조금 지나면 20년 전 일이라 상당히 가물가물한데요. 한 번씩 그때 기억이 나서 책도 꺼내보고 하기도 합니다. 동생과 함께 또 타미야의 무스탕을 이용해서 1대72 무스탕을 이용해서 제작기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현재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때 사용했던 음악들이 전부 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저작권 개념이 제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리고 국내용으로 또 제가 보거나 제 주변 분들이 볼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락 명곡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만들어서 아마 지금 올리면 저작권에 많이 걸릴 것 같고요. 그 파일은 잘 소중하게 잘 소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서 제가 만들게 된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습니다. 30대를 갓 넘겼던 시절이라 젊어 보이기도 한데 이때 몸무게가 거의 80kg를 넘겼기 때문에 조금은 뭐 통통해 보이기도 합니다. 지금은 뭐 60kg 후반에서 70kg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라서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또 예전 기억도 상기하고 하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담아봤고요. 내용을 또 혹시 보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보실 수 있게 일단 스캔은 해서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2006년 당시에 무선 모형이 구성이 상당히 괜찮았던 게 모형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제가 참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기고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. 나름 열심히 만들어서 보냈던 기억입니다. 그리고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수 있도록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냈고요. 요즘 같으면 뭐 동영상으로 찍었을 테지만 그때만 해도 사진이 우선이었고 한장한장 DSLR로 찍어서 사진을 보냈던 기억입니다. 그 사진마다 주석을 달아서 보냈고요. 그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잡지에 실리니까 상당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. 초보를 위한 콘텐츠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뭐 도색 자체는 뭐 에어브러쉬로 했고 해서 중간에 도색하는 과정에 앞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붓으로 칠하는 과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칠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얇게 얇게 여러 번 겹쳐 칠하는 방법 에어브러쉬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한 번에 색을 다 입히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하고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도 많고는 하지만 기사로 만들어지면 뭐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덜어내는 부분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지금도 뭐 저의 지인으로 한 번씩 연락도 하고 전시회에서
전시회 할 때도 뵙고 저희 전시회도 이렇게 직접 내려오시는 남주 형님께서 편집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잡지에 5개월 이렇게 기고하게 됐는데, 추가로 이 다음번에서 한 번 더 또 나팔을 이용한 또 기고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. 요건 당시에 시사출물이 나와 있었던 상태였는데, M형인 단자형인 M형인 아닌 복자형인 B형이었습니다. 이걸로 인해서 제가 원형기도 만들고, 지금 뭐 최근에 아카데미에서 C형이 나왔기도 했지만, 어떻게 하면 뭐 그러니까 나팔의 원형기, 그 다음에 A형, 그러니까 원형기가 A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자형 B형, 그리고 C형, 그리고 M형,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 두자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LLE의 나팔 시제기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, 그 상태가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고요. 지금 이때 만들었던 나팔은 나인아치에 아직 잘 보관되어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좋은 기억이었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. 오늘 스캔을 다 해놓긴 했는데,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